우리가 한 번쯤 봤던 오랜 석유화학 공장의 모습.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속. 지금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I와 함께.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료가 입고되는 순간부터 출고되는 순간까지 24시간을 스케줄링하는 일입니다. LG화학 대산 공장은 납사를 고온에서 분해해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NCC 공장인데요. 우리 삶에 필수적인 플라스틱이나 비닐, 합성 고무 등을 만드는 곳이죠. NCC 공장은 크게 입고, 혼합, 분해 세 단계의 공정 과정이 있는데 24시간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단계별로 최적의 스케줄링이 필요하죠. 먼저 단계별로 어떤 스케줄링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납사는 부두에서 선박으로 들여오기도 하고 인근사에서 배관으로 받아오기도 하는데 각 탱크들이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고되는 납사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 납사들을 각 탱크들에 얼마나 넣을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합니다. 기존의 탱크들에 담겨있는 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입고되는 납사들의 조성 성분도 확인을 한 후에 섞였을 때 그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탱크에 담을지 결정하는 스케줄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납사를 어떻게 분해할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납사를 어떤 분해로에 얼마나 투입할지, 반응 온도를 어떻게 설정할지 결정합니다. 이제 어떤 분해로에서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NCC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품들의 수율이 모두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제품의 수율에 따라 이제 수익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업의 성과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최적의 스케줄링을 짜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매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스케줄링 작업을 저희가 사람이 손수를 진행을 할 때는 변수들을 이제 시시각각 반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당장 내일 들어오기로 한 납사가 뭐 모레나 뭐 3일 뒤에 들어온다든가 어떤 설비의 문제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든가 그때마다 제가 다시 스케줄링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스케줄링 업무를 하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노하우나 지식들이 좀 단시간에 쌓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스케줄링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실제 운전과 맞지 않는 스케줄링을 사람이 발생을 시킬 때도 있고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까? 오랜 고민 끝에 LG화학과 LG AI 연구원은 스케줄링 작업을 도와줄 AI를 생각해냈습니다. AI 스케줄러는 입고, 혼합, 분해, 단계별 최적의 스케줄을 수십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아주는데요. AI 스케줄러 도입 후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스케줄링 속도입니다. 사람이 직접 스케줄링을 할 때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이 들었다면 AI 스케줄러를 가동하게 되면은 실행 버튼을 눌러주는 것만으로 AI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수기로 업무를 진행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편차나 실수도 줄일 수 있죠. 사람이 스케줄링 할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결정하는 데 있어 주관이 들어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편차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스케줄링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또 틀릴 수도 있겠다. AI 스케줄링을 적용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걱정 자체가 없고 무엇보다 작업자들은 AI 스케줄러가 수익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A 제품이 좀 시장에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분해로의 운전 방향성을 저희가 바꿔서 이 A 제품이 조금 더 많이 생산되도록 하는 방향성으로 스케줄링을 도출을 해줄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한계이익이 좀 증가하게 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좀 특정 이제 부서나 이런 곳에 좀 오래 일하게 되면은 각자의 그런 노하우나 지식을 좀 이제 신뢰하고 좀 갇히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AI는 생각보다 그런 것에 좀 편견 없이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도출을 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배운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AI 스케줄러가 있기 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AI 스케줄러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변화 상황을 바로바로 반영을 해줄 수 있어서 업무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스케줄링에 좀 완전한 자동화를 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AI 모델이 학습을 명확하게 해서 항상 사업성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